6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불안하고 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거 질문 많이 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기본서를 봐야 되는지 단원별 문제풀이를 봐야 되는지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지 뭐 아직도 안 나와 있으니까 백선 자꾸 찾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원래 안 나오면 자꾸 더 하고 싶죠.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저도 모자이크를 땄는데 저는 공부 지금 이 시점 공부할 때 저 개인적인 저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 틀린 거 왜 틀리는지 역으로 찾아서 기본서나 뭐 서브노트나 저는 사실 기본서도 서브노트도 이런 걸 못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법조문을 찾아봤어요. 일일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왜냐하면 서브노트나 기본서에는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직접 판례를 일일이 키워드 검색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뭐 예를 들면 권리금 관련된 판례면 권리금이라고 치면 판례들이 많아요. 그거 찾는다고 다른 판례도 읽어보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알고 나면 잊어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쉽게 공부하면 쉽게 잊어먹고 어렵게 공부하면 어렵게 잊어먹습니다. 너무 자꾸 쉬운 방법만 어떻게 공부하면 요령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일단 최선을 다해 사다 보면 방법이 보일 겁니다. 수험생과 합격생의 차이점입니다. 수험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요령만 자꾸 묻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다 보면 아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다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그때는 멈춰야 돼요. 그럼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래야 후회를 안 합니다. 시험 보고 나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 신청할 거 찾아달라. 예, 그러면 제가 찾아는 줍니다. 안 받아주지만 왜 찾아달라고 하니까 안 찾아주면 또 성의 없다고 하니까 받아줄 확률 거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한 문제도 이 신청. 근데 시험 보고 나면 절박하니까 좀 찾아봐라 하면 할 수 없이 찾아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혹시나 뭐 해보라고 이 신청 해보라고 말은 합니다. 요즘은 이 신청을 옛날에는 강사들도 이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에 아예 접속이 안 돼요. 시험 본 사람만 로그인이 돼요. 제가 해버리면 아예 기한은 시험 응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강사들이 하고 또 똑같은 걸 계속. 근데 이 신청을 만약에 하려면은 제가 그 이 신청 심사한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 신청 건수가 여러 건이 된 것만 본데 한 사람만 아무리 잘못돼도 딱 한 사람만 이 신청했다면 그 문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이 신청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했다는 건 뭔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해야 일단은 본대요. 200문제가 출제되잖아요. 전과목 다 합하면 200문제인데 200문제 다 이 신청된대요. 안 되는 문제 한 문제도 없대. 그러니까 한 명이 이 신청한 건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요. 200문제 다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신청이 많이 된 거 위주로 검토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남이 이 신청하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나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문제라도. 일단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과목 다 합해서 한 문제 될까 말까예요. 이 신청은. 작년, 재작년 보면 통계를 보면.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경매를 포기할까요? 뒤에 실무 어려운데 매수 신청대리를 포기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저는 매수 신청대리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이건 어려운 건 없어요. 내용은 좀 많지만 물론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거는 보셔야 돼요. 경매는 전혀 지금 모른다면 경매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어려운 부분은 경매 파트 이런 거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 예를 들면 지금 학개론 계산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학개론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계산하는 문제 안 되는 건 지금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그 파트를 포기해도 60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12번에 1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등록을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대리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요. 항상 모든 시험은 다 비교되는 게 출제됩니다. 비슷비슷한 걸 비교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모든 임원, 모든이 틀렸습니다. 대표자만 받습니다. 우리 중개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암기 프린트 53번에도 있습니다. 53번. 53번에 보면 그게 경매 실무교육이라고 적어놓은 게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인인 경우 대표자라고 돼 있죠. 예,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죠. 그래서 모든 임원 이게 틀렸습니다. 대표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신청대리를 대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대표자 아니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중개 업무 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 작성할 수 있죠. 근데 매수 신청대리는 오직 대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만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그래서 답이고요.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대리 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을 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동그라미 4번. 예, 그 지도감독 관청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게 없다가 신설됐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매수 신청 대리를 한번 등록하고 나면 휴업도 안 되고 폐업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중개업하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물어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를 개업공개사가 못하도록 하려고. 왜냐하면 이거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또 보험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너 보험료 낼 자신 있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매수 신청 대리만 휴업도 가능하고 폐업도 가능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위임계약 체결을 한 경우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여기는 서명, 매수 신청 대리는 서명 점 찍지도 않고 또는 밑이라는 말 없이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명 밑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아마 시험에는 그렇게는 묻지 않을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어쨌든 이게 서명 날인이라고 하면 아마 제 개인적인 해석은 둘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매수 신청대리 규칙에는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다. 서명 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처하여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예, 매수 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매수 신청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대리 행정 처분 대장 5년, 거래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확인 설명서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보존하는 거는 3년, 5년짜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3년짜리가 두 개니까 기억하면 되겠죠.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인데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5년이라고요. 자, 그래서 12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도 기출문제에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별로 기본서 같은 데서도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요. 답은 2번입니다. 즉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계약 당사자만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남은 주민등록번호 알 필요는 없잖아요. 확정일자, 부여일자, 뭐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건 알아야 되지만 남은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은 알 필요 없죠. 그래 당사자는 왜 알아야 되냐면 만약 소송하려면 인적상 알아야 되잖아요.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해야 소송할 수 있죠. 보증금 안 돌려주면 뭐 보증금 돌려달라고 소송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인적사항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다 분실하고 없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적상 적힌 계약서. 그러면 보증금 돌려달라고 소송하려면 인적상 알아야 되잖아요. 법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답은 2번입니다. 작년에 기출문제 응용한 겁니다. 그대로 이대로 똑같이 나오지는 물론 않았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매수신청대리에 대해서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두 문제 내놨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 전에 위임인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위임 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된다고요? 아직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대해서는. 이 매수 신청 대리 보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 예규에 있어요. 예규에 규칙에 있는 게 아니고 예규까지는 거의 출제인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설 다 안 하고 그냥 답만 4번, 5번 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경매인데요. 이 부분이 어렵다고요. 처음 하시는 분은. 근데 빅데이터에 의하면 최고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15번의 1번 지문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즉 매수 보증금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대금 지급 기일에서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개정됐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다. 그 옛날에는 돈 내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었다. 9월 28일 돈 내는 날이면 그날만 돈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9월 28일까지 돈 내면 되죠. 기한으로 바뀌었다. 기일이.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매각 결정기일까지가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4번이 15번에 4번이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어려웠죠. 경매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한다라고 민사집행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4번.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매각 허가 일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됩니다. 5번이 답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경매 관련된 문제 중에서. 경매가 언제부터 출제됐냐면 9회 때 1997년도부터 출제됐습니다. 20년간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약 50%가 이거 나왔다고요.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15번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16번에 업무정지 자격정지인데 우리 암기프린터 20번에 있는데 이것도 질문하는 분들 참 많아요. 이렇게까지 구체적 기준까지 꼭 알아야 되냐. 알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해마다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시험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나오진 않는다고 이게 구체적 기준을. 근데 우리 암기프린터 20번에 보면은 업무정지해야 되는 게 15가지가 있는데 결정 공일임 결정, 공일임 이 6개,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계약, 거인전, 엄명기, 3개월짜리, 나머지 9개는 3개월, 맨 마지막에는 기타는 1개월이에요. 그 어차피 암기하는 거, 암기하면서 묵은 거부터 6개월짜리부터 순서대로 5개 6개월이고 나머지 다 3개월이고 맨 마지막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 뭐냐면 그 밖에 입법 또는 입법에 의한 명령 위반입니다. 제가 이것도 지금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이건 기타 등등 이거는 무슨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재형법정주의 우리 처벌할 때는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경우 처벌한다 이런 게 딱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밖에 입법 또는 입법에 의한 명령 위반 기타 등등이에요. 무조건 여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게 다. 그 이거는 재형법정죄에 위반되면 이건 삭제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 교육공개사 무조건 걸리면 기타 등등 해가지고 1개월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무정지 1개월에서 또 2분의 1 가중할 수 있잖아요. 그럼 1.5개월 할 수 있는 거죠. 참 바람직하잖아. 여러분들도 자꾸 건의하세요. 여러 명이 건의해야 이거 없애줍니다. 지금은 있어요. 기타 등등 무조건 걸리면 기타 등등 법에 명확하게 없어도 기타 등등에 해당되어서 1개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기타 등등은 1개월입니다. 그 나머지 6개월짜리만 기억하고 나머지 다 3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즉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할 수 있는 경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구체적 기준 6개월이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구체적 기준 6개월이면 6개월에 2분의 1을 더하면 3개월, 9개월이고요. 2분의 1을 빼주면 3개월인데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초과하더라도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6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업무정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했다. 인터넷에 질문 참 많이 올라와요. 거기에 디귿에 보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 6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 많아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법률에는 6월 이하라고 돼 있고 다만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3개월이죠.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면 6월 이하입니다. 3월 이하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3월 이하가 아니에요. 6월 이하고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고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3개월, 1개월 이거 구체적으로 암기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제가 말했지만 해마다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 했어요. 구체적 기준은. 다만 어차피 암기할 거 6개월, 3개월, 1개월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5번입니다. 비업, 기타 등등을 뭐라고 했어요? 기타 등등 1개월이라고 했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기타 등등은 1개월입니다. 나머지 다 맞습니다. 16번의 답 5번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 전체가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협회 설립 목적 이런 거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뭐 자질 향상 이런 거 나오던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협회 설립 목적은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건 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거 암기 막 열심히 하고 있던데 공인중개사법 목적 1조에 있는 거 이것도 시험에 3, 4년에 한 번 나온다 했어요.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한데 협회 설립 목적은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뭐 자질 향상하고 뭐 비뇨기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한다고 하던데 그거 암기 안 해도 되고요. 다만 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립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협회는 목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설립 목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게 포인트라고요. 그리고 협회 전체 다 합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답만 말하겠습니다. 4번이 답인데요.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는데 가로 안에 자치구의 하남이 말이 틀렸어요. 자치구의 하남이 틀렸다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예를 들면 수원시에 구가 4개가 있어요. 수원시가 구가 4개가 있다고요. 영통구,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가 있는데 그러면 수원시에는 지회를 한 개밖에 못 두는 게 아니라 구별로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치구는 아니잖아요. 수원은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하죠. 그러면 수원에는 지회를 4개 둘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4개까지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둘 수도 있어요. 지회에 둘 수 있다고 돼 있지 한 개만 둔다 이런 말은 없어요. 지부도 시도에 둘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시도에 지부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부가 4개씩 있어요. 경기 남부, 북부, 서부, 동부 이렇게 해가지고 지부가 경기도에 4개, 서울에도 4개가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지부 뭐 한 개만 둬야 한다, 두 개 둘 수 있다 이런 거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참고입니다. 나온 적 없다고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자치구의 하남 이게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무조건 자치구의 하남 이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모두 구가 있으면 구별로 다 둘 수 있고 그 등록관청도 자치구청장이 하남다 하면 틀려요. 등록관청도 비자치구청장도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신고관청, 등록관청, 소관청 모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모두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다 해당된다. 자치구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면 이 말 나오면 무조건 X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에 자치구청장이 하나면 나오면 무조건 X다. 공법은 무조건 X 아니에요. 공법하고는 달라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X. 그래서 답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18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금 객관식 시험에 가장 어려운 게 개수형 문제 몇 개인가가 되겠는데 두 문제는 나온다고 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자, 18번의 기억을 보니까 승인 받아야 된다. 협회 지부를 두는 경우 했는데 틀렸습니다. 지부 지회는 설치 신고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인데 사후 신고인데 14회 시험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해서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설치할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O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출제위원이 잘못 출제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설치하니 맞다고 출제했는데 다른 게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틀린 걸로. 우리나라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가정답 발표됐다가 본정답이 가정답하고 달라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설치한 경우가 O라고 했었는데 다른 게 O가 있어가지고 이걸 X로 본정답에서 고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지부 지회 설치는 사후 설치한 이 말은 사후 신고잖아요.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라고요. 말 잘못했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지금 말 잘못 적었네요. 설치할 경우 신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설치한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할 경우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 X입니다. 지부 지회는 사후 신고입니다. 제가 사전 신고라고 말했죠. 조금 전에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사전 신고라고 했죠. 잘했다고요? 어쨌든 지금 좀 전에 뭐 말하고 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지부 지회 설치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설치할 경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경우에 사후 신고입니다. 그 승인이라고 해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자격증 사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 게시는 등수 몇 등 했는지 등수 보호자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죠. 등록증 원본 게시입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10일 이내 사후 신고 맞죠? 처음에 고용신고는 사전신고죠.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면 월급 받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요. 근데 미리 그만둔다 소리도 안 하는데 미리 신고할 수가 없죠. 갑자기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못 나온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딴 데 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요.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사이도 안 좋은데 뭐 그만두겠습니다 미리 말 안 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전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예,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있습니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고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제출할 의무 없다라고 돼 있어요. 4번, 5번은 제출한다고 돼 있죠. 51번에. 자, 그다음에 미음에 보니까 인장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51번에 역시 있습니다. 왜 원본을 첨부하냐면 그 등록증 서식에 보면 시행규칙 별지 6호 등록증 서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보면 등록증 서식에 등록인장 이렇게 되어 있고 변경인장 이렇게 도장 찍는 난이 있어요.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에 보면 중간에 등록인장 변경인장 이렇게 찍는 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등록해보니까 이게 도장 찍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나 유리로 그 비닐로 된 테이프를 붙여주더라고 변경 못하도록. 근데 요즘은 아예 도장을 안 찍고 자동으로 그게 뭐라고 해야지 인쇄돼가지고 나오더라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장을 안 찍는데 그냥 그
도장이 인쇄돼 있더라고. 제가 등록 인장 등록한 걸 그걸 하여튼 전자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테이프도 안 붙여줘요. 그냥 바로 그 인쇄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도장을 찍고 그 위에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걸 붙여줬다고요. 그러면 인장을 바꿨으면은 이거 이제 없애버리고 여기 새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등록증을 가져가야 돼요. 원본을 가져가야 여기 찍어줄 거 아니에요. 바뀐 인장을. 그래서 원본을 반납해야 된다고, 제출해야 된다고, 가져가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미업은 맞습니다. 비업은 휴업 신고는 등록증 4번을 첨부한다. 휴업하면 업무 안 하려고 하니까 반납하는 거잖아요.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4번 X입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제출 전부 반납해야 되는 거 50개 적어놨어요. 원본 4번.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이 없는 것도 원본입니다.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말하는 거는 다 진짜다, 참말이다,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이다, 농담했다, 이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4번은 4번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 안 하면 그게 원본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시옷입니다. 시옷. 시옷은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옷. 왜?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규칙상은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공인중개사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매수신청대리는 법원 행정처장. 지금 문제가 메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했으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요. 매수신청대리 규칙이나 예규에는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그래서 맞는 게 3개 4번입니다. 디귿, 리얼, 미엄. 디귿, 리얼, 미엄. 예, 해설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19번. 공인중개사 법령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은 틀렸습니다. 공신력 제고 이런 말 없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목적을 1번, 2번 두 개 적어놨어요. 그 1번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요. 암기 프린트 1번에 동그라미 2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입니다. 그걸 적어놔요. 목적이 1번, 2번 두 개입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1번이 공인중개사법 목적이고 2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이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다고 한 건 굳이 지금 암기할 필요 없겠죠. 공인중개사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어려워요. 이거 나오면 어렵죠. 기억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 암기 프린트 1번을 참고하시고요. 미연은 중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법률행위나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다. 맞습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니언도 맞습니다. 어쨌든 디귿 가태료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인데요.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험에 물론 한 3, 4개 정도 지문 나옵니다. 200개 지문 중에서. 근데 그게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답으로 하지 말라고요.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99%는. 인터넷에 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좀 자세하게 비교 정리 좀 해달라 하던데 제가 정리할 게 아니고 그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3단 비교표 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따로 나와요. 그거 하려고 하면 한 50페이지 정도 돼요. 출력 달라면. 그거 언제 암기하고 있냐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냥 모르면 답으로 하지 마. 안 하면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건 답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냥. 어쨌든 개설 등록 기준하고 가태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러면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세부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서식은 아주 세부적인 거니까 전부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모든 서식, 뭐 이전신고 서식, 인장등록 이런 서식은 다 국토교통부령이다.
그 다음에 대체로 숫자 들어가 있는 거, 숫자 이런 거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7일 이내 해야 된다, 10일. 그래서 사무소 이전 절차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령에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굳이 암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면 문제 나와 있는 것만 확인하고 그걸 일일이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정리하려면 그냥 출력하면 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3단 비교표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는 거 그 50페이지 암기하고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리얼은 이런 거 모의고사 문제 이거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보통 실제 시험에서는 한 4개, 5개 정도 중에서 맞는 거 틀리는 거 골라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너 이렇게 지문 길게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나중에. 에, 길게 안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연습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연습. 스트레스 받고 연습하라고. 에, 리얼은 업무정지는 국토교통부령 맞습니다. 별로 안 이런 거 뭐 나오기는 시험에 나왔지만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암기하기 힘드니까. 니엄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근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인장등록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등록인장 변경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시옷 휴업기간 변경신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2형 개업공인회사가 소속공인회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벌 규정에. 형사 책임은 개업공인회사의 과실이 없으면 아예 형사 책임 양벌 규정에 의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에 2분의 1만 깎아주는 게 아니고 다만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개업공인회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그러나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그 답 5번입니다. 이런 거 틀리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런 지문을 익히면 돼요. 이대로 그대로 출제되니까. 똑같이 이렇게는 물론 안 나오고 이렇게 지문 길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20번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이거는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기출문제 패턴에서 약간 응용만 했을 뿐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개업공인회사가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회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개업공인회사는 표시광고를 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분사무소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20번의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우리 암기 프린트 거짓 부정 55번에 있나요? 55번 한번 볼까요? 55번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21개인가 적어놨는데 55번에 보면 55번에 그게 22번 하나 더 적어넣으세요. 22번 하나 더 적어넣으면 22번에 시험 부정행위, 시험에 부정행위하면, 시험에 부정행위하면 하나 더 적어 넣으세요. 5년간 응시 자격만 정지합니다. 5년간 시험 응시 불가. 시험 응시만 못하는 거지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는 있어요. 부정행위에도. 물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시험 본 날로부터 응시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라고요? 시험만 못 봅니다. 부정행위하면 시험에 보조원으로 취직은 해도 돼요. 물론 뭐 부정행위 해가지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징역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하면 보조원으로 취직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정행위 했다고 보조원으로 취직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뭘 보려고 하냐면 55번에 거기에 55번에 동그라미 19번하고 20번 이걸 비교하시라고요. 19번에 보니까 부정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위반하면. 다만 외국인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외국 토지 부정한 방법 허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군문자야가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 보면 있죠. 군문자야,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허가받죠.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죠.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안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외국인 특례, 그 두 개를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은 지금 뭐냐면 이게 외국인 특례를 묻는 문제예요. 이거는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이기 때문에 2년에 이하의 징역이나 외국인 특례를 묻는 게 아니네. 2번 외국인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특례가 아니잖아요. 외국인 특례는 허가구역 지정한 허가구역이 아니라 군문자야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저도 지금 제가 문제 내놓고도 자세하게 안 읽으니까 저도 틀리겠는데 제가 일부러 이게 틀리라고 문제 낸 거예요. 이게 좀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55번에 19번 20번 이걸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암기 프린트 이걸 지금 이거는 외국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군문자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이거는 전부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 30%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고 지정된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지정된 허가구역이 아니고 군문자야 여기에서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우리 암기 프린터 55번에 19번 20번 이 두 개를 구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번 문제는 군문자야가 아니라 지금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이죠. 여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의 토지가격이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그래서 21번에 2번이 답이고요. 22번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답이 5번입니다. 5번 기업 휴업신고, 니은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돼요. 방문신고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가지고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죠.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인데요. 그 다음에 리얼의 정정신청도 정정신청서라는 법정서식이 없고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비업의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지금 인터넷상은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이걸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전자문서 안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전자문서 안 되고요. 전부 대리인은 안 됩니다. 전자문서로. 우리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도 대리인은 안 됩니다. 본인이 가야 돼요. 반드시 본인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대리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어떤 분이 난 실장인데 내가 실장일 때 내가 부동산 거래 신고 다 했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누구 아이디로 패스워드로 로그인 했는데 물어보니까 사장 걸로 했는데요. 사장 걸로 하면 그건 사장이 한 걸로 되지 대리인이 한 걸로 인식이 안 되죠. 대리인이 안 됩니다. 전자문서라는 것. 그래서 답은 쉬옷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단독으로 부동산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을 할 때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해가지고 국가 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 가능해요.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답은 5번인데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아까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은 없다고 했죠. 답은 5번입니다. 23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가 이게 위원회와 관련된 거 프린터 네 가지 비교하는 거 내드렸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안 내드렸어요. 그대로 준용하게 돼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우리 여기 암기 프린트에도 혹시 3년에 이게 나와 있을까요? 3년에 나와 있는 46번인가요? 46번에 46번에 동그라미 17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46번.
밑줄 좀 치놓으세요. 이게 벌겋게 좀 색칠 좀 해놔요. 너무 막 색칠이 안 돼. 아예 전혀 체크가 안돼 있으면 나무 프린트 같아요. 내 프린트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는 체크돼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17번에 있죠?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나머지는 다 2년이에요. 근데 요거는 3년이에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2년이라고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2년인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24번 결격사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2가지가 있죠. 자, 옳은 것 물었는데 기억은 가석방 가짜 석방이기 때문에 가석방 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남은 잔여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되죠?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남은 잔여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아직까지 결격 사유에서 기간 계산할 때 초일 산입인지 불산입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등록 취소된 당일로부터 3년인지 등록 취소된 다음 날부터 3년인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그냥 3년만 기억하면 되지 그 초일 산입 불산입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 규정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민법 기간 계산의 법리를 준용합니다. 만약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형기나 연령은 초일 산입입니다. 미성년자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이라고요. 그 진역은 진역 밤 11시 59분에 59분 59초에 잡혀 들어가도 그날 진역 살은 걸로 간주해 줘요.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막 초일 산입 불산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험에 초일 산입 불산입 안 나오고 그냥 3년이냐 이 기간 그 3년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형기 진역 이런 거는 초일 산입이다. 첫날 포함합니다. 연령도 포함합니다. 그 외에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민법 기간 계산해 보면. 자, 어쨌든 기억은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남은 잔여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 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반 사면된 자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죠.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난다.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집행 면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되죠. 결격 사유는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최근 30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리얼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고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죠? 다른 법률 X입니다. 이법 위반입니다. 답 2번입니다. 결격 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25번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했는데 기업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호 안 해줘도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 매장 적용 안 됩니다. 디귿도 적용이 안 됐는데 개정됐습니다. 이제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디귿에 적용됩니다. 리얼에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 안 됩니다. 시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이 안 됩니다. 2형 적용됩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환산보증금 6억 9천을 초과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에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두 기회는 보장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시옷 이것도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현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시옷과 같은 일은 잘 없겠죠. 이게 뭐냐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주인이 돈을 직접 내줄 필요는 없죠. 다만 이거는 10년 장사하다 나갈 때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돼요. 5년, 10년, 20년을 장사하고 나갈 때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이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권리금 받겠습니다 하면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거는 그 법조문의 시효선, 법조문 있는 그대로인데요. 시효선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세입자도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주인도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왔어요. 둘 다 똑같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주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너 이 사람하고 권리금 받아라. 네가 데리고 온 거하고 다 조건이 똑같다면 그럼 주인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받았으면 왜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계약 체결 안 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조건이 똑같다면 주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2형. 답은 4번인데 2형도 환산보증금이 산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9억, 과밀역제권역에서는 6억 9천, 광역시에서는 6954, 5억 4천, 기타 지역에서는 3억 7천인데 6954 이것만 암기해도 6구는 54잖아요. 곱하기 6 곱하기 9는 54, 6954. 이걸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대항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이렇게 암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표준, 대개, 권해, 대개, 우리 대개, 개, 이 개, 개, 이렇게, 개, 개, 대개 있죠. 포항 대개, 영덕 대개. 대개를 비싸니까 팔아먹으려고 권한다. 이렇게 뭐 암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암기는 자기 방식대로 하면 돼요. 표준 대개를 권한다. 이 여섯 개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 표준은 뭐냐면 표준계약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걸 권장할 수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권장할 수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개 권해야 할 때 대는 뭐냐면 대항력. 대항력은 즉 건물주가 바뀌어도 10년 동안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가능해요. 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고 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0년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중간에 건물주가 팔리더라도, 건물이 팔리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요. 표준, 대개, 권회. 이게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암기 프린트, 이게 암기 프린트에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두 장에 29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9번. 29번에 맨 밑에 모든 상가 적용돼 있잖아요. 대항력, 권리금, 계약 갱신 요구권, 3기 연체했을 때 해지, 표준 계약서 이렇게 적어 놨죠. 이걸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하든지. 시험에 기출문제 출제는 됐어요. 이거 기출 요거 출제됐는데 요것도 기출문제가 있는데 인터넷에 질문 최고 많이 올라오더라고 이거. 그럼 이거 빼고 뭐 예를 들면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최단기 존속기간,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다 적용 안 돼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5% 초과해서 올려도 된다고 시세만큼.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도 못 받죠. 9억 초과하면 기출문제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25번에는 답이 4번이고요. 26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우리 서브노트 요약집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그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묻는 거, 이거 확인설명서 쓰시게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고요? 답 1번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되어 있는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에 1번. 쉬었다가 27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